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에 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헌금 그리고 이 사건과 별도로 지금 유정 교사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바로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이 재판을 받으러 왔다가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러 왔다가 자, 이 오후에 MBC에 녹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조퇴를 했다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아니, 자기 다른 정치 일정 때문에 재판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다? 자, 이거야말로 그럼 일반인들도 생업이 있으면 바로 나가기도,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된다. 뭐 일을 하러 가야 된대. 약속이 있다. 이렇게 다 보내줄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재판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꺼번에 재판이 3개 묶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이 판결이 끝나려면 10년까지 걸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 위례 관련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그리고 성남 FC, 백현동 이 4개 사건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끝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례 관련해서 하나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 대장동, 성남 FC 원금, 백현동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뭐 수사 기록만 해도 20만 페이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판결문을 쓰더라도 이런 수천 페이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 봐주고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은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에서 수차례 빠졌습니다. 뭐 단식한다고 했다가 피습당하고 했다가 국감이 있다고 정치 일정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진상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단식하고 나와서 좀 껴안게 해달라. 원래 이 같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 껴안기도 해주고 저 한 7, 8분 지각을 했는데 그런데 판사가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지각하고 판사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싹 보니까 이거 1973년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51살. 자, 전남 장성 출신입니다. 자,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 호남 출신이다. 자, 지난번에 이 강규태 판사도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실권 재판하다가 자, 나도 못하겠다. 갑자기 사표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자, 거기도 호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특정 지역의 출신이라고 내가 뭐 봐주는 거 아니어도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뭐 조선시대에 자, 사또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고을의 원님 재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정인이 말하는데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아, 자유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또 지연됐습니다. 판사가 한번 바뀔 때마다 몇 개월씩 지연되는 겁니다. 자, 선거법은 원래 6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는데 1심에서 지금도 아직 이 선거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은 9월 6일 날 미루다 9월 6일 날 여기에 구형을 하게 돼 있고 한 달 뒤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선거법은 다른 판사입니다. 거기는 뭐 국제인권법연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을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 대부분 이렇게 운동권입니다. 이 김동현 판사, 지금 여기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후원금 이 판결을 맡고 있는 김동현 판사도 1973년생, 정남 장성이고 이렇게 운동권이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게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에 이렇게 막 싸움을 하는 그래서 좌편향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려대학교를 넣고 서울 우신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키즈가 대부분 40대 말 50대 초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세대들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이 세대들은 정교조 퀴즈들이고 이 세대들은 김어준의 뉴스 뭐라 그럴까 김어준 말하자면은 나꼼수 여기를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세대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예 드러내놓고 봐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많은 지금 법조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종욱 변호사는 이렇게 판사가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호구냐, 정치인들만 봐주고 있냐, 자, 그럼 다른 사람들 봐줄 거냐, 빨리 물러가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빨리 조치를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누가 판사 말 듣겠냐고. 이재명이 앞으로 고향에.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한테 재판받는 피고인들 누가 판사 말 듣겠냐고. 이재명이 앞으로 고향에 앞에 지만큼 맨날 칠칠 매면서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아무 말도 못하면서 다른 피고인한테는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다른 피고인들 오늘 오후에 직장에 일 있다고 가면 다 이렇게 할 겁니까? 다 조서에 기재해놓고 그냥 기회로 정신을 하고 다 이렇게 할 거냐고. 이재명이 앞에만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느냐 판사가. 당신도 판사냐고. 생각할수록 정말 그 법조인 녀석에 부끄럽고 열받고 화나는 이런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동연 빨리 교체하세요. 지금 이렇게 재판 4개 해놓고 한 게 뭐 있냐고 아직 위정교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어떻게 이거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급한 일 있어서 판사님 나 가야 된다면 그러면 안 보내주면 아니 이재명이는 왜 보내주고 녹화하는데 나도 생업이 중요한데 왜 차별합니까? 법 이재명이는 법 위에 있고 나는 법 아래에 있습니까? 이러면 이게 판사가 어떻게 재판 진행하느냐고. 자, 빨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교체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많이 꼼수를 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 판결 외에도 위정교사도 이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같이 붙여놨다가 그래서 이 위정교사 관련해서는 자 변호사가 배성희 변호사입니다. 자 분리시켜달라. 또 위정교사의 이 위정을 한 사람 자 김진성 씨도 나는 이재명과 같이 재판 받으니까 겁난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따로 떨어져갖고 재판 받으면서도 이재명을 안 보고 벽 뭔가 칸막이 치놓고 아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자 이재명 관련해서는 재판을 느긋느긋하게 하고 위정교사 아, 이 빼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여기 성남 FC 이거는 이재명이 지난번에는 내가 다음에 뭐 일이 있는데 좀 빠지겠습니다 했더니 어 안 된다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트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사건 4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하려면은 자 5년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자 그래놔 놓고 자 다음에 안 봐준다 빨리 나와라 이래 하는 것은 쇼라는 겁니다. 다른 재판에서는 자 빠져도 되고 나와도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언론을 향해서 자 그래서 이재명이 다음에 일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인장 발부해서라도 출소시키겠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자 오후에 MBC에 방송 녹화가 있다고 거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내주면서 자 이렇게 급할 때는 자 이재명 씨 안 나오면은 다음에는 구인장 발부한다. 이런 트릭을 쓰고 쇼를 하고 그 선수들은 다 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혁진 변호사는 자 이러다가는 이재명 재판 이 1심이 끝나는데 한 10년 걸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위례하고 있거든요. 예. 제일 작은 게 위례인데 1년 넘게. 아 지금 이제 대장동 백현동은 재판 시작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어. 위례만. 위례만 하고 있어. 예. 위례만 하는데 1년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예. 대장동은 위례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백현동도 큰 사건이고 성남FC도 큰 사건이야. 그러면 요 한 사건 하는데 1년 그 1심에서만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최소한 이대로 가면은 한 8, 9년 걸릴 것 같아요. 1심만. 그러면 판결문 몇 페이지 써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판결문을 한 5,000페이지, 10,000페이지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여러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판사가 3,000명 있어요. 분업을 갖다 좀 시켜야지. 자, 이 펜의 마이크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김동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빨리 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봐주겠다고 한 사람이 김동현이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이재명 재판을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뭐 조퇴를 한다. 또 그 앞에 이 김혜경도 자신의 오늘 말하자면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날 어제 바로 이 김혜경의 재판을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심리를 재개한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선거가 오늘날 그래 됐는데 다음 달쯤 날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판사들이 지금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이재명을 돕는 판사들이 뭔가 카르텔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니까. 거기에 있는 판사들이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주 살아있었어. 아니면 김명수가 뒤에서 뭔가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었어.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자 언론이 망치고 있고 판사들이 망치고 있고 자 검사들도 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원석 자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나 이 문재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의를 만들고 추구하고 감수해야 될 집단들 언론과 법조계와 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하는 겁니다. 특히 판사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지난번에도 유창원 판사가 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해놔놓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은 안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신속 재판한다고 해서 잘한다 잘한다 했지만 곳곳에 구멍에서 복병이 있고 자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재판 전을 하고 있다는 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알고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